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 이제 첫 시간 이제 수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조경 생태계 관리 먼저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두세 시간 정도 한 다음에 조경학 이렇게 해서 목요일 수업으로 이렇게 하루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파트가 이제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인데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챕터가 이제 파트 1에 보시면은 뭐 조경학이랑 도시계획의 변천 과정 그리고 뭐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론에서 지금 내용상으로 쭉 보시면은 이런 조경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은 예전에 이제 우리 뭐그뭐 미국에서의 어떤 서적이나 아니면 일본에서의 서적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번역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쓰이고 있는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지금 1단원부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7단원까지는 이렇게 그런 이론들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단원마다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7단원, 그러니까 5단원, 6단원, 7단원에 나와 있는 자연환경 조사, 경관 조사, 인문환경 조사가 조경 계획의 접근 방법의 총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 시험에 더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경 계획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4단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8단원서부터는 일종의 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경을 할때 우리가 조경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 중에서 레크레이션 계획에 관련된 거, 뭐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뭐 스키장, 뭐 골프장,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이라는 게왜 발생이 되는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 관광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8단원에 들어가 있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원과 녹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이제 대부분의 대상지잖아요. 그래서 오픈 스페이스에서의 공원과 녹지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이 있고요. 도시 외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을 우리가 그냥 도시 공원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도시 이제 바깥에,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30분 이상 나가게 되면은 만날 수 있는 공원이 자연공원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뭐 시립공원, 지질공원 이런 것들이 자연공원에 해당이 되고, 이제 각각 이런 강론에 있어서는 이제 각종 이런 법규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의 시험들은 이런 이론은 사실 바탕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제 이런 이론은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연결해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챕터 11까지가 조경 이제 관련 법규가 이제 조경 계획에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험에 출제되는 사항들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고요. 챕터 11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챕터 11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앞부분은 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암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를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딱딱 쓰는데, 사실 챕터 11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리 측면들도 중요한데요. 국가직 시험에서는 생태계 관리가 좀 많이 요즘은 비중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나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생태계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에 꼭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게 어떤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생태학은 거의
훼손된 상태의 그 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학, 즉 복원 생태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원을 하기 위해서 생물과 생물 개체군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군집, 그리고 어떻게 서식지가 뭐 파편화되고 파괴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도시의 어떤 생태계가 어떤 상태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원할 건지. 그래서 이제 챕터 18에 보시면은 생물 종류 군별 뭐 서식지를 복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생물 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곤충이나 또는 이제 우리 보면 곤충의 종류 중에서도 뭐 잠자리라든지 뭐 반딧불이라든지 여러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서류 이런 것들이 또 종에 있어서는 또 중요하잖아요. 뭐 개구리라든지 이런 종류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종들을 어떻게 이제 서식처를 복원할 건지. 그래서 복원 기법에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 도시 안에서의 어떤 복원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는 복원 기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한 내용들이 18, 19단원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20 같은 경우에는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인데요. 지구 환경 문제 자체가 지금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거의 기후 위기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뭐 조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서 다룰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이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가 변하면 당연히 식물상, 동물상 등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약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약들까지 해서 이제 생태계 관리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챕터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자, 지금 1부터 20까지 나가면 생태계 관리에 대한 이제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조경 관련 법규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 요즘은 법규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시험에 자세하게 아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여러 관련 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을 하나씩 지금 원래 이거 책에는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 챕터 11에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첫 번째가 국토기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조경의 분야는 원래 국토 개발에 해당이 되고요. 요즘은 근데 이런 개발이라는 용어는 조금 개발한다 그러면은 조금 안 좋고 훼손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 개발보다는 공간 계획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 계획, 그러니까 국토에 관련된 공간 계획이 계획의 최상위법이 국토 기본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조경을 우리가 하는 이유 자체가 지금 모든 조경의 어떤 포커스는 기후 온난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이제 대책에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거는 모든 도시 분야의 어떤 이제 것들도 지금은 다 지구 온난화, 지구 위기에 관련된 내용들로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11을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긴 하지만 잠깐 이제 펴보시면은 챕터 11의 내용들을 펴보시면은 자, 챕터 11을 잠깐 펴보도록 하시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토 기본법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녹색 성장 기본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녹색 성장 기본법을 이제 시대에 조금 맞춰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법이라는 그런 법이 이제 최근에 또 이렇게 이게 법이 또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토에 관련된 이제 기본 계획은 이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 계획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너무 기니까 국계법이라고 이렇게 부를 건데 이제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첫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조경을 배우는데 조경에서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낯설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 지금 뭐 이제 뭐 관련 과를 졸업하셨거나 하면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게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용어들도 있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나 이런 부분들, 법규나 이런 부분들도 보실 때 낯선 법규 이런 것들은 계속 조금 읽어서 아 이게 이제 조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용어 정리가 사실 되지 않으면은 그 내용에 어떤 이제 초점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이제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초점 맞춰서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이 이제 도시 공원과 녹지. 아까 이 공원이라는 곳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쉽게 그냥 도시공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요.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을 자연공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관련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시험에서는 매우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이다라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사실 이 법규 자체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라는 게 있고 기본법이 있고 기본법 아래 보시면은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3단 구조의 내용들을 다 알아야지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이제 법률에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책에 이제 넣어놓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조경에 관련된 법이나 이런 법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시면 법제처에 이렇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포털 사이트 같은 데다가 그냥 법을 검색하시면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경에 관련된 법 중에서 조경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진흥법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이제 건축법은 사실 자 우리가 건축물 외부 공간을 설계를 할 때 관련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조경 기준이 매번 매해 뭐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가리지 않고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경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 상당히 또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시면은 자 주민 공동시설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에 관련된 내용들로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조경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자 그리고 뭐 주민들의 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내용들 자 그리고 이런 놀이 이제 공간 그러니까 이런 공원들의 놀이 공간은 꼭 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에 관련해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자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 그 야간에 이제 경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조명등을 많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명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아무래도 사람과 식물이겠죠. 식물이 이제 식물 즉 수목이 뭐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최근에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히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조경과 관련한 내용 중에 경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법은 각각의 시나 분마다 이렇게 경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관 계획을 어떻게 기본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농업에 관련된 거. 자, 우리가 도시 농업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 도시 농업을 하는 이유가 도시의 이 커뮤니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정의가 뭘까요? 커뮤니티의 정의. 자, 커뮤니티는 그냥 일종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도시 안에서 살 때 서로 대화가 많이 없고 이제 하다 보니 서로의 어떤 이제 공동체 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 농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갖자라는 게 이제 도시 농업의 하나의 어떤 취지인데 자, 그런 이제 공원이 사실 도시 농업 공원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농림축산부에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농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라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산림에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산림에서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제 우리 보면은 산림하면은 그동안에는 뭐 산을 푸르게 하거나 또는 이제 조림하거나 육림하거나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복지 산림 뭐 이렇게 해서 복지 쪽에 맞춘 산림 즉 그리고 이 산림이 도시로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산림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정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 숲 사업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각종 법이 지금 거의 쏟아지듯이 막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산림 관련법 중에서는 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나온 게 도시 숲. 사실 여기에 말면 이제 우리가 같은 도시 공간인데 녹지와 도시 숲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은 나무를 심는 거고요. 뭔가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조경에서 이거를 산림에서 이런 도시 숲이라는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 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이 도시 숲의 일종인 가로수. 그래서 가로수도 산림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가로수 조성 및 이제 관리 규정.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수목원 정원에 관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시마다 이런 정원 사업들, 정원 박람회나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정원 자체에 뭐 국가 정원이라든지 또는 지방 정원이라든지 이런 정원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고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세분화해서 이렇게 산림청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목원 정원 조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이제 내용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요즘에 이제 잘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예전부터 시험에 잘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원과 녹지도 도시 안에 들어가는 계획시설입니다.
계획시설. 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도시가 만들어질 때 설치가 되는 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 이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유형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관련된 법률까지 이렇게 이제 관련된 법률이 자 이런 그 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대략 요 정도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조경이 공간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존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개발과 계획과 그 다음에 보존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법들도 같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된 법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환경정책기본법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또는 다루겠다. 라는 거 어떻게 보호하고 하겠다 또는 우리나라의 습지를 어떻게 보호하겠다 자 야생동물의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자 이 법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특히 자연환경 보전법 같은 경우에는 자 자연환경 자 보전법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지금 이제 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생태 현황 지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태 현황 지도. 예, 현황 지도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생태 현황 지도가 일종의 예전에 봤던 우리가 생태 자연도라는 게 있습니다. 생태 자연도. 자, 그래서 이 생태 자연도를 도시마다 만들라고 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생태 현황 지도에 관련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세부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감 있게 출제가 되는 게 이 자연환경 보전법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런 환경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거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전, 그러니까 습지 보전법.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습지. 자, 여러분들이 습지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떠올리실 텐데, 이런 호수의 가장자리 부분, 물이 찼다가 빠졌다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자, 습지예요. 그러니까 습지 자체가 내륙 습지라는 게 있고 해안 습지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습지 보전이라는 건 이런 내륙 습지와 해안 습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습지 보전법.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 계획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주변의 환경을 좀 줄일지, 환경의 영향을 줄일지. 자, 이게 자연환경 환경영향 평가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야생 생물. 자 예전에는요 그냥 동식물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동식물이 어차피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생물이라는 용어로 법에 다 용어가 이렇게 좀 통일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요런 법률로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이제 교재에 넣어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환경 보전법.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빗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냥 버려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도시 안에 여기 있으면은 안 돼서 이거를 하천에다가 방류하거나 이랬는데 이제 도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기후 온난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도시 안에 지구 전체의 어떤 물 순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빗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자 그리고 이런 물이라는 것 자체를 관리를 할 때는 사실 두 가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양적인 관리와 질적인
양적인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양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토목에서 합니다. 토목에서 댐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진 빗물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 필요할 때 방류하거나 이렇게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이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물환경 보전법에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요즘에 어떤 시대 추세에 맞춰서 이제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경이 또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승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경치가 좋아서 이름 높은 곳, 해서 명승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에, 법규만 해도 20문제는 사실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출제가 주로 이제 되는데 요즘 이제 출제에 들어가시는 이제 출제위원님들이 주로 이런 법규에 관련한 거에 많이 이렇게 출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르시면은 사실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 전체적인 부분들 좀 중요한 내용들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용어 부분들 좀 다시 한번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익혀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1단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조경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이 조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을조에다가 벽경짝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자,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조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축소된 의미로 정원이라는 이제 개념을 갖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님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경에서의 이제 이 조, 지을조에다가 벽경자 쓰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자, 그리고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경이 원래는 영어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 경관건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관건축이라고 이렇게 또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경 서적을 읽다 보면은 뭐 일본에서는 조원학, 뭐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원님, 그리고 대만 같은 데서는 뭐 경관 건축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경관 건축 그냥 조경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에 대한 용어는 여기에서는 경관을 다루는, 즉 외부 공간을 다루는 분야인데, 이 외부 공간 중에서 주로 토지를 다루는 분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를 미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런 녹지나 이런 부분들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데, 이 조경이 우리가 조경학과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대부분은 도시 부분에 공학과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조경을 해야 될 때는 일종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간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심미적인 부분들입니다. 대중의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감각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요소와 예술적인 것들이
같이 종합된 실천 과학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예술이 종합된 실천 과학이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환경에 관련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에 보시면은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호.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곳들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보존을 시키는 거죠. 보존을 시키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그 외적인 공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공간들을 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조경은 어쨌든 외부 공간을 다룬다. 토지를 다루는데 자,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공간, 유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이 이제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거, 공학적인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또 배우거든요. 설계. 자, 시공도 배우지만 조경 설계도 비중 있게 배웁니다. 그래서 설계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자연환경에 관련된 어떤 이해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어떤 이제 조경의 의미, 그러니까 현대의 조경학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조경학이라는 학문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현대적인 의미의 조경학은 자, 미국의 19세기 말에 일단 옐로우스톤에서 옐로우스톤에 관련된 내용들이 옆에 날개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옐로우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제 일종의 간헐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헐천인데 온천인데 여기에 약간 유황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빛을 이렇게 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롭고 공간도 굉장히 넓고 한 뭐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공원은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자연공원은 규모가 굉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온천에 막 정말 손 잘못 집어넣으면 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제 옐로우스톤 왜냐하면 그 유황 때문에 돌의 색깔이 노란색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이렇게 옐로우스톤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이제 이런 옐로우스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 국립공원이 지금에 보면은 일종의 자연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연공원이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뉴욕시의 한복판에 센트럴파크가 설계가 됐습니다. 센트럴파크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이 센트럴파크가 일종의 도시공원에 해당이 되죠. 네, 도시공원. 도시민을 위한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설계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제 조경으로, 즉, 어떤 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설계가 된 사례가 미국의 사례이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공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조경학과가 신설이 되면서 조경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시작이 됐냐면 1970년대에 이제 뭐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이제 서울과 뭐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었거든요. 경부선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를 만들면서 이제 국토종합계획을 하면서 이런
고속도로를 만드니까 당연히 자연 환경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됐겠죠. 훼손이 돼서 이 훼손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시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조금 이렇게 조금 감출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개발에 따른 국토 훼손 자체를 어떻게 조금 미화할 수 있을지, 예, 처음에는 어떤 이제 미화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일종의 화장술이다 라고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훼손한 부분들을 좀 감출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작한 게 조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서부터가 우리나라는 조경의 시작이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각종 학교에 조경학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한 옐로우스톤이거든요. 1872년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된 옐로우스톤 이거이고, 자, 이게 미국에 만들어진 센트럴 파크. 자, 센트럴 파크가 이제 설계된 거는 이제 그 우리 미국의 이제 건축가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는 이런 용어를 처음 만든 옴스테드라는 조경가와, 자, 그리고 보우라는 건축가가, 자, 그린 스워드 아니라는 설계안을 이제 그 설계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요 그냥 빈민촌이 있던 땅이었거든요. 땅을 사실 뉴욕시에서 돈 주고 사들였어요. 아주 싼 값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공원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지형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가로가 크기가 한 800m 정도가 되고요. 자, 여기에 세로가 한 4km가 정도가 됩니다. 4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어떻게 보면은 왜 옴스테드가 직사각형의 형태로 공원을 조성을 했을까라는 게 이제 많이 좀 의문이 되겠죠. 원래 여기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만들어진 이런 도시거든요. 지금 딱 보시면은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격자형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도시에 왜 이런 이제 도시계획에서 이제 공원을 만들 때 직사각형 형태, 우리가 똑같은 면적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든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 사람들이 자 이곳에 짧은 시간 안에, 여기는 이제 주변에 주로 이제 오피스 건물들이 많아서 이제 주변에 인근에 이제 회사원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잠시 나와서 쉴 수 있도록 이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직사각형의 형태의 공원을 조성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의도 공원을 보시면은 이런 직사각형 형태거든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를 사실 벤치마킹한 게 서울의 여의도 공원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공원이긴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인공적으로 사실 디자인된 거고, 그다음 인공적으로 움직이는 공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징을 아무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최초의 이제 그 도시 공원이다, 도시다운 공원이다라고 이렇게 도시 공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장방형의 슈퍼블록으로 설계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장방형이라는 게 나오면은요, 장방형이라는 용어가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하는데, 그냥 장방형은 이해하실 때 그냥 직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은 그냥 정방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공원들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이제 사례를 잠깐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옴스테드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1858년에 옴스테드가
자,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가 조경이다라는 이제 이런 말을 처음 썼고, 그리고 자기를 조경가라고 처음 불러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편화돼서 지금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는 이제 조경가라는 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조경을 처음 했던 건 아니고요. 옴스테드는 뭐 기자로도 활동하다가 평론가로도 활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무원 생활도 하고 이후에 이제 이런 센트럴 파크를 설계를 하면서 이런 조경 디자이너로서 또 계획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옴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영국의 자연 풍경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영국의 자연 풍경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 중에서 비크니드 공원이라는 게 있는데, 자, 비크니드 공원의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지만, 예, 자, 받았지만, 좀 이제 이걸 가지고 좀 미국의 형태로 이제 이렇게 뭐 좀 바꿔서 설계가 됐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연 풍경식이긴 하지만 어떻든 다 이제 디자인 중심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공원 자체가 전부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호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게 다 아래에서 뭔가 인공적으로 빼고 들어가고 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중심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자, 반면에, 자, 맥카브라는 이제 조경학자가 있습니다. 조경학자. 자, 맥카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 조경 분야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일단 생태학적, 즉, 자, 이 맥카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베이스는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사람이 깔고 있는 어떤 기반적인 지식 자체는 생태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조경을 하잖아요. 조경을 하는 입장에서 자연과 인간을 놓고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자, 자연과 인간을 놓고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자, 자연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요, 보존을 해야 되겠죠.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할 공간이 사실 없어지거든요. 우리는 조경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예,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연만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맥카브 같은 경우에는 생태학적 사고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자연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주변에 많은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요. 인간과 자연이 같이 이렇게 조화된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맥카그가, 아, 그럼 나의 어떤 이제 어떤 이론관을 조금 바꿔서, 자, 그러면 인간과 생태계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학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간 생태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 생태학 또는 인문 생태학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꼭 맥카그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맥카그 교수. 그래서 자, 맥카그 교수가 낸 책 중에 디자인 위드 네이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위드 네이처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조경에 관련된 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여기에 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인문 생태학, 인간 생태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맥카그예요.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거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와 접목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에서 중요한 거는 보건 생태학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전 생태학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상생 생태학. 생태학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자, 맥하그가 주장한 거는, 아, 인간의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과 생태학적인 것들을 접목시킨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대신, 이런 조경 공간을 조성을 할 때는, 자, 인간의 어떤 이제 요구 조건을 고려하되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자, 그게 지금의 어떤 내용으로 발전이 됐냐면, 자, 이게 생태학적 방법이라고 한 부분들이 다양한 생태 정보를 중첩시켜서 개발 보전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인간과 생태학을 접목시킨다라는 게 뭐냐면, 생태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연적인 것들, 즉 지형적인 부분들, 자, 또는 식생적인 부분들, 자, 토양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야생동물과 관련된 부분들, 동식물과 관련된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수문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각각을 이렇게 지도를 만들거든요. 자, 지도를 만듭니다. 똑같은 공간을 지도를 만들고, 자, 우리가 필요한 설계하려고 하는 공간, 인간이 필요한 공간이 여기에서 공원을 설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공원을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자, 이 공간 중에서 뭐 여기는 지형이 높고, 여기는 식생이 풍부하고, 여기는 토양 조건이 이렇고, 이쪽에는 야생동물이 풍부하고, 수문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시면은 각각의 지형에 관련된 뭐를 만들었어요? 지형에 관련된 지도를 만든 거죠. 각각의 지도를 만들어서 하나의 이제 이거를 중첩시킨 거죠. 중첩시킨 겁니다. 중첩시켜서 지금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생태적인 정보를 중첩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자, 오버랩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겹쳐서 보니, 자, 공간 자체가, 아, 이쪽 공간은 사실 보존하는 편이 더 낫고, 자, 우리가 이쪽 공간은 개발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개발을 할지, 어디를 보존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분석 과정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이안 맥하그 교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적지 분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적지 분석. 그래서 적지 분석을 할 때, 자, 이런 생태적인 요소를 접목을 해서 적합한 공간을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런 지도를 만들어서 쓰는데, 예전에는 이런 트레신지에다가 썼거든요. 트레신지라고 그래서 그 투사용지, 그러니까 기름종이처럼 생긴 용지에다가 도면을 그리고 얘를 이렇게 중첩해서 보게 되면은 얘가 투사가 되기 때문에 어디가 보전이고 개발인지 이런 부분들이 대략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이거를 지형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에 넣어서 넣게 되죠. 그래서 자, 맥하그의 이런 이제 방법들이 현대 GIS 기법의 기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GIS 기법의 기틀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생태학, 인문 생태학이라는 용어 나오면 이안 맥하그 교수. 자, 이안 맥하그 교수가 이제 이런 그 적지 분석을 위해서 자, 어떤 곳이 어떤 공간으로 적합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했던 방법이 뭐다? 자, 도면을 갖다가 오버랩 시켰다. 도면 중첩법이라고 합니다. 도면 중첩법 또는 지도 중첩법. 도면이 지도잖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도면 중첩법이라고도 나오고 지도 중첩법이라고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디가 적합한지의 적지 분석, 그리고 현대의 어떤 지형 정보 시스템의 분석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조경가 협회가 조경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 내릴 때, 자, 조경이 사실 이제 또 여러 관련된 내용들이 이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우리가 썼던 내용들이죠. 토지를 계획 설계 관리한다. 근데 이제는 문화적, 과학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자연 요소와 인공 요소, 그러니까 자연 요소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설계하려는 요소를 조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할 때 이제 유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아, 토지를 가지고 자, 땅을 사고 그 다음에 거기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설계한 다음에 시공하고 관리하는 어떤 분야이다 라는 것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때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를 같이 구성을 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자, 이 조경의 어떤 정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경진흥법에 보시면은 또는 조경에 관련된 이제 법규의 정의에 보시면 조경은 생태적, 자, 여기에서 미학적, 그러니까 이게 심미적이라고 보통 합니다. 심미적.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속성으로 완성이 되는 종합과학 예술이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학적인 요소가 필요하고요. 심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술적인 감각들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태적인 요소들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과학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소성이 있다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장소성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장소성. 자, 장소성이라는 거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플레이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플레이스. 자, 이거와 관계, 그러니까 장소와 좀 상반되는 의미가 공간이라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자, 공간은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공간은 스페이스. 자, 그러면 공간과 장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공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수평적인 공간, 수직적인 요소, 천계면적인 요소들이 합쳐진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수평적인 부분들, 자, 여기에 수직적인 요소, 자, 그 다음에 위에 천계면적인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이 합쳐진 일종의 3차원적인 공간이죠. 3차원의 공간을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용이 없는, 사람은 밖에서 봤을 때의 어떤 이제 3차원적인 부분들을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장소라고 하는 개념은 자, 이런 3차원의 공간에 자,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3차원의 공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나오면 자, 수평적인 거. 수평적인 거는 어떻게 또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수평적인 거는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장적인 거. 뭐 그다음에 잔디면 이런 것들. 수직적인 요소는요. 수직적인 요소는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천계면적인 요소들은 하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들. 자, 여기 안에서 자,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
활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을 장소성이라고 합니다. 장소성. 그래서 앞으로 장소성이라는 용어, 아까 용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장소성이라는 거는, 자, 공간. 자, 공간이라는 거는 아까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하늘을 뭐라고 했어요? 우선은 천계면적인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요, 자, 수평, 그 다음에, 자, 수직적인 요소, 자, 그 다음에 천계면적인 요소. 천계면적인 요소. 자, 이거는 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합쳐진 게 뭐다? 3차원의 공간이다. 3차원의 공간에 4차원을 만들려면 여기에 시간이 합쳐지는 거죠. 시간. 자, 시간이 합쳐져서, 자, 여기에 적당한 경험이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게 뭐다? 장소성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과 거기에 공간에 대해서 사람이 체험을 이룬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자, 인간이 같이 어우러져서 체험을 이뤘을 때 이거를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장소성의 구현이다라는 거를 많이 써요. 장소성의 구현. 이 장소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 플러스, 그 다음에 공간 플러스, 그곳에서의 어떤 시간, 경험, 경험과 같은 의미,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장소성이 잘 형성이 되면은요, 이런 공간은 사람들이 다시 찾잖아요. 그래서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설계하려고 하는 공간은 사실 재미없고 이렇게 한 번만 가서 다음에는 가기 싫다 뭐 이런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에 가면 이제 어떤 뭐 스모기나 이런 부분들도 풍부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놀이시설도 있고 해서 그 공간을 다시 찾고 싶다라는 재방문의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성이 있는 토지 공간을 창출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소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분류를 하고요. 공간이라는 개념은 이제 스페이스라고 분류를 하는데, 자, 플레이스가 훨씬 더 풍부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인 장소성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이제 또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토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에 보면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5차원적인 토지 환경 예술이다라고 나옵니다. 5차원적이래요. 5차원적. 자, 5차원적인 요소라는 게, 자, 5차원적인 요소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거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5차원적인 요소. 자, 그래서 5차원적인 요소가 첫 번째는 이제 공간적 요소. 자, 공간적 요소라는 건 아까 뭐였죠? 수평, 자, 그 다음에 수직, 그 다음에 천계면적. 뭐, 여기가 이제 하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파고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지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요소. 그래서 이거를, 자, 우리가 얘기할 때 공간 한정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 한정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공간 한정 요소만 있으면 너무 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장식을 합니다. 공간 장식 요소가 들어갑니다. 공간 장식 요소로서, 자, 여기에 수목이나 뭐 이런 조각 같은 것들을 넣게 되죠. 장식 요소로서 수목이나 이런 이제 이런 그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공간적인 요소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플러스, 자, 여기에다가 뭐가 합쳐지냐면 시간적인 요소. 자, 시간적인 요소.
자, 시간적인 요소라는 개념은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아까 짧은 시간 안에 거기 그 장소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계절감, 이런 것들이 시간적 요소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계절감.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또 보면은, 이제 하루하루의 어떤, 이제 그림자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시간적 요소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요소. 그러면은 얘가 이미 3차원적인 요소죠. 3차원적인 요소고, 얘가 시간이 합쳐지면 4차원적인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의미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그 의미적인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장소성의 개념입니다. 그 장소성의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이 공간이 5차원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용어는 책에 일반화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장소성이 있는 토지 공간을 창출하는 5차원적인 토지 환경 예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4차원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나를 더 합쳐야 되겠죠. 시간적인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미적인 거, 장소성. 장소성은 그 공간의 어떤 의미 또는 정체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5차원적인 토지 환경 예술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조경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에 어떤 조경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조경은 5차원적인 요소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 공간적, 시간적, 의미적 요소가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장소성을 구현을 한다라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시간으로 조경에 관련된 어떤 정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나갔는데요. 이제 앞부분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천천히 나가고, 뒷부분은 좀 용어가 많이 익숙해지면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좀 쉬었다가 우리 뒷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